안녕하세요.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2024년 1월 1일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IWS 시청 관심 성원에 깊은 감사드리며 톡톡 튀는 룰루랄라 신선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네 모실 손님은요, 용해라서 그런지 네 가수님 네 이름부터가요, 네 여의주 가수님이시네요. 네 여의주 가수님을 모시고 네 선재와 함께하는 룰루랄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주 가수님 네 나와주세요. 네. 너무 화려하고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네.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 네.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진년 새해가 왔어요. 네, 용의 해가 왔고 너무 뜻깊은 해가 돼서 우리 팬 여러분들 네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1년 안에 만사연통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 인사도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잘해주세요. 제가요 네. 멋지게 잘하는 게 아니라 네. 항상 네. 우리 여기 선재님이 네. 룰루랄라 너무 네. 해피해피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오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니까 말이 네. 이렇게 절로 술술 나오네요. 네 앞으로 네 종종 자주 뵈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초대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감사히 달려오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 여의주는 그 용하고 관련된 이름 같은데요. 네네. 네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지셨는지요? 어저께요. 네. 우리 아들이 네. 종소리 듣는다고 종로를 갔어요. 네네. 가서 땡 소리 듣자 전화가 왔는데, 네네. 엄마, 왜? 축하해요. 올해는 어머니 해입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용이 이제 여의주를 물어요. 올해. 네네. 그래서 네. 많은 사랑 네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승천해야 될 것 같아요. 승천하면 못 돌아와. 그러니까 승천까지는 네. 하지 말고 네네. 네 이쁨 받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여의주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화이팅 해주시고 예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여의주 가수님. 네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그 프로필 이력이 네, 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공중 코리아 모델 협회 회장님이시고 네, 네 모델도 또 네, 여러 네. 번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제가 네.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뭐든지 하면서 살아야죠. 재능 네네. 기부도 해야 되고 네네. 또 여의주 괜찮네 너 와서 여기 와서 한번 이렇게 좀 해봐봐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네, 네. 그래서 예 모델 가수 네. 시니어자를 꼭 붙여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시니어 모델 가수 여의주입니다. 아 네 나 깜짝 놀랐어요. 아주 이렇게 또 화려한 이렇게 한복을 네 입으셔서 전 이 한복은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이 한복이 네네 제 자켓 사진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네네 이게 네. 특별히 맞춘 거예요. 네 맞췄는데 네. 드디어 빛을 발휘할 때가 됐나 처음으로 이렇게 입고 나와봤습니다. 아 네 올해 갑진년해에 아주 네. 무궁무진하게 네. 네 아주 그냥 화이팅 하면서 대박 나시기를 제가 어휴. 감사합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네, 우리 IWS 우리 네. 선재와 함께 네. 룰루랄라도 올해는 네. 대박 나시라고 네. 제가 1년 12달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탈탈령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네 여의주 가수님의 첫 곡을 탈탈령 네 여의주 가수님 버전으로 네 달타령을 네 듣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준비해 주세요. 네 달타령 네 1월 1일이라서 네 해가 바뀌고 하니까 네 우리 여의주 가수님이 달타령을 네 멋
멋진 목소리로 네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준비되셨으면 뮤직 큐. 시청자 여러분, 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1년 12달 네 집안에 우한 없이 행복한 날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무대가 들썩들썩 그냥 네, 네. 우렁찼습니다. 네, 아우 이 노래 아주 좋네요. 네, 너무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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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 노래가 옛날에는 네네. 액맥이래요. 아, 그래서 네네. 1월 1일 날 너무 행복한 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팬 여러분들. 네. 1년 12달 평온하게 살아가시라고 제가 한번 불러드려봤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럼, 우리 이어서, 네. 네. 그, 천상의 색소폰 소리? 네, 네, 천상의 색소폰 소리. 이거 노래는, 또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듣고 나서? 네, 네. 그렇죠. 이거 네. 제가 작사, 작곡한 천상의 색소폰 소리. 아, 네, 훌륭하시네요. 네. 네, 그럼 듣고 우리 다시 자리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천상의 색소폰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준비되셨으면 뮤직 큐! 천상에서 들려오는 내 힘의 목소리. 정겨운 사랑의 색소폰.
제가 잠깐 네 의상을 갈아입고 왔는데 예, 예쁘게 봐주세요. 네 다시 여의주 가수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노래 가사말을 보니까 네네네. 네 아주 의미가 담겨 있는 노래 같아요. 그렇죠. 네 제 네. 정렬적으로 네네. 어떤 님을 그리는 거예요. 아, 네. 그 어떤 님이 네. 남을 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절대 사단 나지 않는 네. 나의 님을 그리는 노래였습니다. 천상의 색소폰 소리. 아, 네. 아주 가사말도 좋고. 네. 이것도 작사 작곡을 다 하신 건가요? 네. 제 노래는 네. 1집, 2집, 3집 맨 네네. 눈에까지 네. 제가 작사 작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재주를 이렇게 갖고 계세요? 훌륭할 거 없고 누구나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네 작사 작곡 노래 네. 다 하시는 거잖아요. 내 거니까 네. 잘했니 못했니 말이 안 나오잖아. 아, 네. 근데 네 다 노래가 가사말도 좋고 네 음악도 좋고 네 아주 노래도 또 딱 어울리게 또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알라봉 너무 멋있어요. 아 새해에서 득담을 받고 주고받고 네. 이런 것도 네. 제가 오늘도 한 수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선재 씨 알라봉이야 정말 멋져요. 아 저도 감사드려요. 너무 이쁜데 서로 이렇게 칭찬만 하다가 시간 다가 큰일 났다. 우리 헤어지지 말자. 끝까지 갑시다. 네, 그냥 네. 앞으로 네. 단골 가수님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룰루랄라에. 너무 좋죠. 네, 그러다가 네. 어느 순간에 너 오지 마 할 건 아니겠죠. 네. 절대 네 안 그러죠. 네 이제 앞으로 그 계획이 있으시면 네네 어떻게 있는지 뭐 저희들은 항상 네.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우리가 무슨 계획이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이쁨 받는 게 목적이죠. 네네. 사랑 받는 거. 네. 너무 행복하죠. 아 알라뽕입니다. 아주 그냥 멘트도 자연스럽게 엄청 잘하시네요. 네, 우리 이 세 번째 또 곡이. 네네. 맴도네. 네. 이제 앞으로 왔다 가고 나면 우리 네. 선재 씨도 제 머리에 맴돌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맴돌 거고 네. 그대 얼굴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네. 맴도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축복도 네. 맴돌고 행복도 오는 것도 받아들이면서 좋았던 일 네. 좋은 추억들이 머리에 맴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맴도네. 맴도네 참 좋네요. 근데 가시도 않았는데 네. 지금부터 그냥 계속 내리에서 맴맴맴 맴돌아요. 그래야겠죠. 이거 네. 중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의주를 생각하면서 네. 여의주가 왔다 갔다 머리에 계속 맴돌아야 돼.
그래서 중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네. 네, 기대됩니다. 네, 네. 우리 그럼 끝으로 네. 네. 맴돈의 또 먹물 같은 사랑? 네. 네. 예, 이거 듣기 전에 네. 네. 우리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아, 네. 네 인사. 저는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네. 저는 언제든지 그림자 같이 네네. 네 불러만 주시고 쳐다만 주시고 이쁨만 해주셔도 네.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월 1일이잖아요. 갑진년 네네. 1월 1일이에요. 네.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네. 우리 IWS 방송에도 나왔죠. 아, 네. 우리 선재 씨도 만났죠. 룰루랄라 놀다가 춤도 추고 시청자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뵙게 되고 네. 예, 이래서 1년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여의주 가수님이 네,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요. 네. 네 앞으로 아주 우리 룰루랄라가 네. 네, 더 좋은 룰루랄라 신날 그럼요. 것 같아요. 룰루랄라 네. 대박 기원합니다. 진심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무대에 올라가셔서요. 네. 네 맴돈의 먹물 같은 사랑. 네. 네.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저는, 네. 이 두 곡을 듣기 전에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네,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가정의 행운과 건행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악 준비되셨으면 뮤직 큐! 머리에 맴도네 맴도네 내일을 꿈꾸네 꿈꾸네 꿈인 기생지인지 알 수가 없어 머리에 맴도네 맴도네 내일을 꿈꾸네 꿈꾸네 이게 정말인지 믿을 수 없어 친구로 생각한 그 사람 나만을 사랑한대 드라마 속의 배우처럼 내 손을 잡으면 사랑한다 고백을 했어 행복하게 했는데 심장이 쿵쾅 뛰었어 숨이 막힐 것 같아 사랑 고백 받았어 사랑 고백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 나에게 사랑이 찾아왔어 꿈은 아니야 난 나를 사랑한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영원히 나만 사랑하고 지켜준다네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 나에게 사랑이 찾아왔어 꿈은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한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영원히 나만 사랑하고 지켜준다네 머리에 맴도네 맴도네 내일을 꿈꾸네 꿈꾸네
네. 제가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김유라 가수님의 먹물 같은 사랑. 네, 사랑은 멍이 드나 봐요. 그래서 먹물 같은 사랑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못난 그 정해진